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클리닉의 수익 연구가 황지웅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제목을 뭐 나중에 정할게 캐스팅에 관해서 정할 건데 제목 자체를 또 제가 아마 골프 레슨에서 뭐 안 알려준 아니면 반대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캐스팅을 절대 못 고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목을 정할 것 같아서 이 또 무슨 소리냐는 궁금해서 들어왔을 건데 요즘에 제가 올리는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올리는 것 자체가 골프 레슨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골프 레슨을 검색했을 때 누구나 그냥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기본이랑 저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죠. 완전히 반대. 근데 그게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골프 레슨에 관해서도 요즘에 골프 레슨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원래 골프 레슨 아니지만 사람의 몸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골프도 뭐 골프나 춤이나 똑같습니다. 뭐 사람 골프도 기본이라는 게 있고 춤도 기본이라는 게 있고 그 기본이라는 거를 아마추어들은 기본을 맹신하고 기본을 따라하는데 엉뚱한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쳐주냐가 이제 레슨가가 해줄 몫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골프 레슨 이제 뭐 프로님들이 처음부터 레슨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투어를 뛰고 선수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각자만의 이유로 선수 생활을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슨가로 이제 레슨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레슨가로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있죠. 근데 레슨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 안 하고 기본을 오해 안 하고 잘 할까 그렇게 레슨이 생기는데 처음엔 초반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을 잘 자기는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어느 정도 프로 라이센스도 있고 뭐 뭔가 잘 되니까 사람을 그때 초반에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그냥 교과서나 똑같이 교과서 들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들어왔는데 선생님 경험 있는 사람들이야 뭐 분위기 보고 어떻게 보고 뭐 다른 엉뚱한 얘기도 하고 유머도 던져주면서 그렇게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식시켜주는데 초보 선생님은 교과서 들고 교과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근데 거기서 그 교과서의 내용들이 유튜브에 이제 정말 많죠. 그리고 그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고 따라하다 만약에 그 유튜브에 있는 기본들이 그래도 아마추어들이 그런 다양한 많은 거의 비슷비슷한 다양한 게 아니죠. 거의 비슷비슷하죠. 유튜브 한 50개만 봐도 골프의 기본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한 50개를 보고 뭐 비슷비슷한 말을 보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골프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골프가 안 되죠. 그런 운동이 아니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채널, 어떤 유명한 프로의 기본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서 자기가 그 프로님에게 정말 배우러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멀리 직접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정말 그냥 보고 자기는 정확하게 따라한다라고 생각한 내용이 가면 다 틀렸어요. 정말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엉뚱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본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뭘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도 기본을 처음부터 배워서 그 기본만으로 이렇게 자기 스윙, 자기 아니면 운동에서 몸 동작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을 듣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그냥 자기가 계속 꾸준하게 연습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은 프로들은 연습량도 많고 아마추어와 달리 프로들은 어떻게든 내가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 기본이든 아니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계속 고쳐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다른 운동도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엔 그 기본이라는 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걸 많이 해보고 그 교과서는 치워두고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는 치워두고 자기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닫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희한한 동작을 해보면서 깨닫는 게 나중에는 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내 몸이 딱 되니까 나는 이게 내한테 맞는 스윙이네. 그럼 나한테는 이게 기본이다. 그러면은 이 기본을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 기본이란 것 자체가 책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서 나중에 터득을 하고 나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깨달음도 없고 시행착오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걸 보고 뭔가 투어러님이 해답을 알려준다고 그걸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는 유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하는데 정작 하면 완전히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이제 얘기할 캐스팅
이 캐스팅이야말로 뭐 치킨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동작도 제 몸통 스윙도 마찬가지고 몸통도 엊그저께 올렸죠. 프로펠라 요거 하는 거. 프로펠라도 몸을 돌린다고 팔이 돌아간 그거는 정말 정말 아니라고 생각. 어쨌든 오늘은 뭐 캐스팅에 관해서만 얘기할게요. 이 캐스팅도 정말 뭐 골프 제가 이 캐스팅 검색해놨어요. 뭐 영어로 검색해놨습니다. 한글로 검색해서 한글 레슨이 또 뜨면은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골프 캐스팅을 이렇게 검색해놨어요. 골프 캐스팅. 그러면은 영어로 골프 캐스팅 검색하면 요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 제일 상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뜻이겠죠. 조회수가 8만 1000회 그리고 좋아요가 17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좋아요가 40여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제 찬사를 하고 이 좋아요가 많고 조회수가 많다라는 건 또 이걸 열심히 따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상위에 올라오고 조회수 많고 조회수가 뭔가 좋아요가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들이 봤을 때 그냥 그럴듯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들었던 교과서와 똑같은 얘기. 뭐 만약에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일단 반감부터가 와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나는 이게 교과서고 누구나 다 100명의 프로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너는 왜 다르냐? 그러면은 좋아요도 많겠지만 싫어요도 엄청 많습니다. 제 영상처럼. 예. 누가 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좋아요가 엄청나다는 건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나다. 그냥 아마추어 들어봤을 때 아 그래 역시 캐스팅은 저것 때문이야. 나는 이제 캐스팅을 저 방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는 캐스팅이 왜 나는 원리도 이미 교과서를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아는데 아 역시 그걸 또 찝어주네. 또 찝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뭔가 조회수도 좋고 반응도 좋은 영상일수록 결국에는 기본 얘기밖에 안 해요. 골프의 기호가서. 그러면 정말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캐스팅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캐스팅은 절대 못 고칩니다. 오히려 캐스팅이 더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까 레슨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많이 가르쳐 요거는 정말 이제 정말 골프 레슨을 시작한 뭐 어린 친구들한테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를 10년 동안 사람을 가르쳐 보면서 깨달은 거라서 그분들도 지금 바로 깨닫는 게 아닌 10년 동안 가르쳐 봤을 때 깨달을 내용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분이 지금 듣고 너무 아마추어 그런 짓을 얘기해서 넘어가겠지만 그 뭐 10년 뒤에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레슨이랑 어떻게 진행되냐면 잘 보세요. 골프 레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골프 레슨은 아까 말한 여기 이제 교과서가 정말 골프 캐스팅 치키닝 뭐 치킨 뭐 윙 그 다음에 뭐 어퍼치니 뭐 그 다음에 얼리 익스텐션 뭐 이런 거 검색하면은 정말 몇백 개가 떠도 몇백 개가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몇 천 개 몇만 개의 소리가 다 똑같이 해서 골프는 정말 유튜브에 있는 것만 보면은 모든 정말 유튜브에 뭐 기본만 다 따라하면 전부 다 타이거즈 스윙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본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골프가 유독 이 유튜브에 있는 기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걸 보고 따라하면 잘 돼야 되는데 저거 보고 따라하면 오히려 더 망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자꾸 저런 기본을 따라 하다가 스윙이 안 되고 망치는데 골프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절대 틀렸다라고 안 합니다. 자기들은 정확하게 캐스팅이 발생하는 원인, 캐스팅을 어떻게 고치는지, 치키닝이 발생하는 원인, 치키닝은 어떻게 고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 채널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이 엉뚱한 동작을 하면 나는 교과서와 해답을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너네들이 틀렸다라고 인식을 해요. 골 레슨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마추어들이 골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엉뚱하게 막 그냥 골프 레슨을 아무것도 안 보고 자기가 그냥 골프라고 뭐 골프 클럽을 두고 공을 계속 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엉뚱한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골프는 무조건 엉뚱한 동작, 치키닝, 캐스팅, 어퍼치니, 뭐 깎아치니, 그 다음에 얼리 익스텐션 같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모조리 전부 다 일반 아마추어들이 이런 교과서를 보고 만들어내는 동작이에요. 자기 스스로. 교과서가 없는 자기 혼자서 만드는 동작이 아닌 교과서를 보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동작을 하는데 엉뚱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레슨, 특히 레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가 맞은 거, 너네들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평생 이 사람들, 교과서를 들고 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고쳐요. 왜냐, 교과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너네들 틀렸다라고 하는데 계속 고치려고 해봤자 어차피 틀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하거든요. 왜냐, 교과서의 해답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엉뚱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뭘 가르쳐봤자 뭘 고치겠습니까? 언제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면 언제나 이 사람들은 엉뚱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레슨을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 교과서는 맞고 아마추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닌 왜 대체 나는 정확한 정답이라는 걸 정확한 교과서와 정확한 정답이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내 교과서 내가 올려놓은 것만 봐도 그것만 잘 따라해도 정확한 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대체 못할까? 더 엉뚱한 이상한 동작을 만들까? 내 교과서 내 해답이 틀렸나? 내 교과서 내 해답이 이 사람들을 엉뚱한 동작을 만드나? 내 말이 나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려놓은 게 이 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망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처음 레슨의 출발입니다. 어떤 운동도 모든 운동 전부 다 모든 운동 뭐 요리할 때 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배우는 거는 처음에는 기본을 통해서 배워요.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이런 것도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보고 저도 유튜브 레슨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안 보고 자기 혼자서 눈앞에 있는 공을 그냥 계속 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자기가 이제 골프의 재미를 똑딱이로 몇 번 해보고 이제 재밌네. 그러면 프로에게 가서 배우든지. 그럼 프로에게도 똑같은 내용 배우겠죠. 골프 레슨. 제 4개월 되신 분 보면 뭐 몇 년 그러면 뭐 그냥 골프 채 들고 어깨 턴. 그 다음에 하체 뭐 중심 이동. 힐 허리를 돌려라. 그리고 챔 요렇게 내려라. 오프라인에서 배워도 기본은 똑같이 배우고 온라인에서 자기가 그냥 유튜브를 찾아봐도 똑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똑같은 내용. 그래서 그 엉뚱한 내용의 전부 다 아마추어들의 엉뚱한 이상한 동작은 기본이라는 걸 바탕으로 자기들이 그 기본을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은 교과서를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사람들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아닌 이 사람들이 교과서를 보고 엉뚱한 동작을 하니까 교과서를 뜯어고쳐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동작을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이에요. 제일 원리, 제일 원리. 그리고 이걸 제가 10년 이후에 깨달았어요. 저도 몇 번 말했지만 저도 10년 동안에 교과서처럼 가르쳐요. 내가 연습하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지금 하는 거, 베이직은 이렇게 어떻게 해. 이거를 해. 나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전 연습량도 어마어마하고 일반인들 10배, 20배, 100배는 연습을 하고 그걸도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걸 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뭘로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10년 뒤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때까지 뭔가 이렇게 지금 쌓아왔는 것, 지금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엉뚱한 동작을 하니까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교과서니 뭐 기본이 다 때려치우고 이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제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까? 그래서 교과서를 때려치우는 것부터 이 정말 아마추어, 기본이라는 걸 엉뚱하게 오해하고 엉뚱한 동작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가르치는 레슨.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까 말한 골프가 레슨을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이제 야심차게 사람을 잘 가르쳐 보고 싶은데 뭔가 자기는 잘 가르치려고 자꾸 엉뚱한 동작을 해서 또 기본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아마추어들은 또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또 때려치우거든요. 뭐냐, 이 프로는 나한테 안 맞아. 뭔가 자꾸 뭐 요구만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죽겠네.
그러면 그 기본만 강조를 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만 생겨. 엉뚱한 동작을 해서 계속 떠나는 사람만 생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한 레슨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의도를 하고 어떻게 잘못된 동작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거를 고쳐주는 게 레슨이 제일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기본이라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엉뚱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캐스팅 뭐 또 말이 길었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골프 레슨 방식을 봤을 때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까 말한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 오프레이션에서는 뭐 정말 사람을 보고 판별하고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하겠지만 온라인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꾸 일반 사람들이 저도 4-5년 동안 개고생을 했고 일반 사람들이 자꾸 온라인에 기본 그것만 보고 따라오고 요즘에는 뭐 골프를 또 나 안 할게요. 뭐 과학 물리 안 할게요. 어쨌든 기본만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게 더 많이 생기고 경쟁적으로 프로들이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짧은 내용 한 시간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 가지고 짧은 내용 한 4-5분 짧은 내용 중에 이것만 하면 싱글돼요. 이것만 하면 골프 잘 칩니다. 딱 몸에 붙이고 몸만 돌리면 되세요.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경쟁적으로 그렇게 조회수도 올려야 되고 구독자도 올려야 되고 이게 유튜브는 그게 바로 경쟁 사회에서 올라가는 게 바로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니까 오히려 더 경쟁적으로 짧게 기본만 간단하게 설명 그냥 너네들 따라해라. 너네들이 이걸 내가 못 따라하면 너네들이 틀렸어. 틀린 걸 알면 직접 와. 레슨 받으러 와.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길래 제가 답답한 마음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레슨을 하는 거는 교과서가 틀렸다라는 전제, 교과서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닌 그 언어가 틀린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교과서를 들고 영어를 막 설명해도 이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번역을 안 해놓고 영어만 막 해놓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럼 자기들이 막 이제 영어를 찾아보고 막 이해하려고 하죠. 그럼 그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은어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예전에 이것도 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 외국인 여자친구 있을 때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심정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문자로 I'm so hard 이렇게 보냈어요. 왜냐면 hard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뭐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보내니까 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랬지. I'm so hard가 내 심정이 힘든 게 아니고 내 성기가 이게 딱딱하다는 그런 표현인 걸 잘못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교과서 보고 들었고 이때까지 뭐 영어를 배운 그걸 보냈거든요. 예. 그걸 딱 보냈는데 은어는 그렇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과서만 가르쳐주면 다 엉뚱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difficult라서 우리가 difficult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학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의 심정을 뭔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 difficult라서 쓴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 그러더라고. 그때는 difficult라는 단어나 아니면 그런 걸 써야지 hard를 써버리면 성기가 딱딱해져 나는 지금 흥분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당장에 센스를 하고 싶어. 그 오동안 이걸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골프는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를 통해서 은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광대한 불만입니다. 그냥 사설적으로 말이 길어져도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제 얘기. 그래서 오늘 캐스팅이 좀 나갈게요. 캐스팅 이제 보면은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와 정말 그냥 캐스팅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을 해요. 자 캐스팅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니 카메라. 그러면 백스윙을 딱 잡아보라고 해요. 이 학생한테 잡아보러 가면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왜 캐스팅이 발생하느냐. So kind of straight in that rock. 그러면 캐스팅이라는 거를 학생한테 캐스팅이라는 거를 아마추어들은 캐스팅이라는 걸 표현해 보라고. 그럼 뭘 하냐면 100이면 100다 똑같습니다. And then yeah. 요렇게 해요. 요렇게. So pause there. Straighten elements of casting. So kind of straighten that right arm. And then yeah. So 요게 뭐예요? 손목이 풀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손목이 풀린다라고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요렇게 가르칩니다. 전부 다 캐스팅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백스윙을 하고 손목이 이쪽으로 풀린다. 풀리는 걸 캐스팅. 그 특히 안 좋은 캐스팅. 뭔가 안 좋은 캐스팅으로 얘기합니다. 전부 다 백스윙. 어쩌나 이거죠. 캐스팅 검색.
그냥 우리 뭐 영어도 아니더라도 그냥 유튜브에 골프 한글로 캐스팅하면은 저 뭐 100이면 100 전부 다 백스윙을 하고 캐스팅의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합니다. 손목이 일찍 풀린다, 일찍 풀린다, 일찍 풀린다, 일찍 풀린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 그러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똑같은 소리 하니까 아 저게 캐스팅이구나. 아 저렇게 손목이 일찍 풀리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구나. 그리고 손목이 일찍 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또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이미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소리를 하면은 나는 이제 본능적으로 손목은 절대 골프에서 손목은 절대 풀리면 안 되는구나. 이미 전제를 깔아버려요. 자기 정말 깊은 그 기본부터 정말 아 골프는 절대 손목을 풀면 안 되네. 그냥 이 동작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아 골프는 손목을 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캐스팅을 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I pause there. Can you straight right line into a position troll for the drop down? This will do. It's no longer a sitting down horizontal body. Effectively. 자 여기서 이제 캐스팅을 안 하고 제대로 된 동작을 뭐 어떻게 하냐면. If we sequence correctly for a moment, Joyce. So if you lead it. 여기서 이제 말한 시퀀스 뭔가 이렇게 몸이랑 뭐 다 연결돼 있는 그 동작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The lower body.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Lovely. And then so. 그럼 끝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정확한 시퀀스를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임팩이 돼도 계속해서 손목이 유지되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예. 네. 뽕! 캐스팅! 캐스팅이 발생한 이후 너는 손목이 풀리네. 캐스팅 안 하려면 여기 손목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에 맞아도 이렇게 해라. 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 이렇게. To the lower body. Good. And then if you hold on to it. 유지. 그러면 요런 왠지 그럴싸한 임팩 포지션이 보이잖아요. 그럴싸한 임팩 포지션 절대 이래가 보면 못 맞춥니다. 자 그럼 했으니까 그냥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연습장으로 들어가서 캐스팅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연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전부 다 캐스팅을 전부 다 손목이 풀리니까 손목이 안 풀리고 끝까지 유지하고 공의 임팩까지 끝까지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아마추어들은 정말 아까 말한 그 엉뚱한 안 좋은 동작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 요런 레슨을 보고 열심히 따라 하겠죠. 그죠? 그럼 열심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캐스팅을 안 하고 뭔가 레깅을 하고 끝까지 유지하고 손목을 유지하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연습을 백스윙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요. 실제로 저한테 레슨 오면은 뭐 배웠어요 그러면? 요즘에 빈스윙을 요렇게 합니다. 그냥 이게 제가 뭐 얘기를 하기 전에도 자기가 몸 풀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 정말 유튜브 레슨을 많이 보신 분이구나. 아 고치기 어렵겠다. 이렇게 벌써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이제 그거를 뜯어 고치는 게 한 시간 두 시간 걸립니다. 개념을 바꿔주는 게. 그래서 잘 보세요. 저런 레슨을 보고 따라하면 기본이라는 걸 따라하면 전부 다 이제 손목이 안 풀려야지.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정말 손목 끝까지 안 풀고 공을 제대로 정말 맞춰보려고 할게요. 안 풀어야지. 아이씨. 그냥 이게 이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한 게 네가 잘못 이해하고 네가 틀렸다라고 나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네가 방금 한 거는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한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손목 풀지 말고 그냥 끌고 내려서 여기 포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얼마나 충실하게 잘한 거거든요. 그 충실하게 잘한 스윙이 방금 요거예요. 특히 저는 사람이 하라고 뭔가 하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춤을 17년 췄는데 사람의 몸을 정말 360도로 다 움직이고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 따라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제 방금 한 이 정말 이상한 손목을 꺾어서 이 정말 이상한 스윙이 제가 그냥 이런 거 기반 없이 저 혼자 만든 게 아니 이 방금 보여준
레슨을 보고 따라 하는 게 제가 방금 하는 레슨에 아 방금 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 스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의 모든 잘못된 동작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만 치려고 만드는 게 아닌 오히려 모든 안 좋은 건 전부 다 이 기본을 따라 하니까 오히려 더 나오는 거예요. 치키닝, 뭐 아까 말한 덮어치니, 얼리 익스텐션 전부 다 기본을 따라하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요 상태에서 골프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이제 골프 따라한다. 전 따라합니다. 레슨하고 여기 끌고 나서 이렇게 맞추면은 골프 레슨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설명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제가 엉뚱하게 한다라고 해요. 너는 내가 알려준 거를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동작을 하네. 너는 틀렸어. 내 말은 맞고 내 교과서와 내 영상과 내가 올려놓은 건 맞는데 네가 엉뚱한 일이야. 그렇게 하니까 언제나 이 골프 레슨과 아마추어들은 이게 뭔가 평생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교과서는 맞는데 너네들은 틀렸다. 나는 교과서만 따라 했는데 계속 틀렸다라고만 하네. 나는 죽어라 죽어라 연습을 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계속 틀렸다라고만 하네. 대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게 골프 레슨에 제가 봤을 때 온라인 뭐 아까 말한 오프라인을 제외하고 온라인을 봤을 때 지금의 온라인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레슨이 더 중요한 시대의 제일 문제점이에요. 골프 레슨 언제나 경쟁적으로 교과서 내용은 더 올라오고 더 많이 생기고 유튜브 조금만 봐도 하루에도 몇백 개씩의 기본은 계속 경쟁적으로 짧은 영상의 기본이란 건 계속 올려주고 아마추어들은 그걸 기본을 계속 따라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동작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실제로 가면 다 틀린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왜냐? 자기는 영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아마추어들이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틀린 동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고쳐주긴 하겠지만 그러면 영상에 그냥 영상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거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게 항상 저는 골프 레슨을 볼 때 아쉽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잘 보세요. 캐스팅의 진짜 원리는 아까 말한 이제 레슨이에요. 아까 말한 교과서가 틀렸다는 전제야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왜 대체 이 사람들은 기본을 보고 따라하는데 엉뚱한 동작을 할까 어떤 동작을 할까 왜 이상하게 할까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하는 원리를 깨우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이미 프로들이 잘하는 게 아니 아마추어들이 엉뚱한 동작을 하는 원리를 깨우치려고 해야 돼요. 그걸 따라하면서 자 캐스팅에 잘 보세요. 캐스팅은 절대 여기서 손목이 풀리는 게 캐스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스팅이란 게 무조건 골프는 캐스팅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요 상태에서 물론 손목을 꽂고 계속 이렇게 공이 날아가긴 해요. 그럼 손목을 꽂고 이렇게 쳐가지고 아이언 가지고 뭐 7번 가지고 200m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스윙에서도 무조건 캐스팅은 있어줘야 돼요. 캐스팅이 없으면 절대 공을 못 날립니다. 그래서 캐스팅이 존재를 해야 이 공이 날아가는데 대체 이 캐스팅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캐스팅은 절대 안 하면 안 됩니다. 레깅을 하고 해보세요. 자기가 손목을 그냥 정말 손목을 딱 유지해서 여기서 유지한 상태로 몸만 돌린다 그럼 여기서 빵 세게 쳐도 멀리 나가야 되는데 저도 멀리 못 날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레슨은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손목 풀지 말고 절대 아니에요. 방금 손목 풀고 억지로 힘으로 치는 것보다 손목 풀어가지고 캐스팅으로 치는 게 훨씬 더 멀리 나가거든요. 근데 왜 캐스팅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말한 캐스팅은 아마추어들이 그냥 기본이야 레슨을 보고 레슨을 안 보고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 오히려 레슨을 보고 따라 하다가 보면 캐스팅이 더 심해져요. 항상 아마추어들은 기본이란 걸 따라하면 문제점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본이란 걸 어떻게 잘 엉뚱하게 따라할 때 그 문제점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아까 말했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백스윙해서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캐스팅이에요. 안 좋은 캐스팅. 잘 보세요. 저기 영상에서 말한 손목이 미리 풀리는 캐스팅. 그러니까 캐스팅은 아까 말한 좋은 캐스팅이 있고 안 좋은 캐스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풀리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손목을 푹 깨요 이쪽으로. 잘 보세요. 캐스팅 이렇게 손목이 풀잖아요. 그럼 제가 그대로 칠게요. 그럼 잘 날아갑니다. 물론 한번 반동을 주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반동을 주는 것도 나는 풀어놨으니까 다시 풀래 캐스팅이잖아요. 그럼 손목은 오른쪽으로 절대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풀어놓고 다시 살짝 했다가 다시 푹 깨요. 그럼 캐스팅이에요. 어차피 캐스팅이에요. 오른쪽으로 손목이 풀리니까. 잘 보세요. 자, 다시 모아서 풀었죠. 그럼 다시 풉니다. 다시 풀어요. 저쪽으로. 공 잘 날아가요. 손목이 풀리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좋은 캐스팅입니다. 좋은 캐스팅. 그러면은 아까 반동을 안 주고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손목만 정말 아까 레슨에서 하는 거죠. 백스윙 딱 해놓고 손목을 이쪽으로 확 풀게요. 저는. 잘 보세요. 안 좋은 캐스팅. 손목만 풀게요. 얼마나 잘 날아가요. 지금 3번 아이언 쳤는데 200m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원리로 특히 캐스팅도 아까 말한 제가 벤호건에서 말한 레깅의 원리를 더 내가 그러니까 골프도 잘 보세요. 내가 그냥 힘이 좋아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확 던져도 힘이 나는 사람은 실제로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 해도 그냥 꺾기만 했다가 확 던지면 이렇게 힘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훌렁거리면 이게 체가 손에서 놀거든요. 약간 놀아요. 이렇게 꽉 잡고는 훌렁거립니다. 그래서 훌렁거리고 노는 게 싫은데 힘이 넘쳐나는 사람은 실제는 훌렁 안 그러면 꺾었다가 바로 던지면은 모든 파워가 다 나요. 뭐 실제 경기한테 무리 없는 다 파워 뭐 드라이버 250m, 270, 300m 날릴 수 있고 7번 가지고 160, 170m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훌렁거리는 게 아니 그냥 손목 꺾고 잡은 상태에서 던지는 것만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캐스팅만으로 치는 거지. 네. 캐스팅이 좀 더 강한 선수예요. 캐스팅이. 근데 여기서 아 나는 뭔가 여기서 딱 잡은 상태에서 푸는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약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들어오는 것도 내가 골프에서 들어와서 유지하고 이게 아니고 풀려고 캐스팅을 하려고 들어오는 캐스팅. 그래서 낚시잖아요. 낚시와 골프는 같습니다. 왜냐? 낚시와 골프는 샤프트가 같아요. 같은 봉법으로 만듭니다. 낚싯대 요 그라파이트거든요. 그라파이트도 감아서 요렇게 뭐 이렇게 X자로 요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은 요렇게 그냥 탄소 섬유를 이렇게 본드로 붙여서 레진으로 이렇게 감으면 샤프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낚싯대도 똑같습니다. 감으면 만들어져. 그러면 낚싯대에 구경이 맞는 걸 드라이버 끼우잖아요. 그럼 그게 드라이버 샤프트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 분이 드라이버 들고 왔는데 낚시 모양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이 도색이 낚싯대라고. 낚싯대 끼워가지고 정말 낚싯대를 끼워가지고 드라이브를 만들어 왔는데 똑같습니다. 공법이 같아요. 만드는 거 같죠. 그래서 낚싯대의 원리로 만든 뭐 골프 샤프트도 있다고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낚시나 골프나 그냥 말아서 한든 그라파이트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이 캐스팅을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설명하는데 그리고 레깅 유지하라 홀딩 레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낚시는 레깅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캐스팅. 어떻게 캐스팅? 캐스팅을 잘하느냐? 안 좋은 캐스팅? 좋은 캐스팅? 어떻게 제대로 캐스팅을 배우느냐? 너는 그리고 잘못 동작을 하면 너는 캐스팅을 하니까 그거를 캐스팅이 아닌 골프처럼 끝까지 유지하고 레깅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닌 캐스팅이 잘못됐으니까 그 캐스팅을 잘하게 가르쳐줘요. 던지는 걸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손목을 꺾어서 이 상태에서 안 놀게 만들고 그냥 바로 던지면은 그냥 캐스팅이고 낚시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낚시를 이렇게 훌렁할 때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요 코앞에 던지면 이걸 훌렁 안 하잖아. 코앞에 던지면 그냥 바로 던져요.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캐스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고 잘하는 캐스팅이 있고 잘못하는 캐스팅이 있고 그 잘못하는 캐스팅을 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캐스팅을 잘하게. 근데 골프는 캐스팅은 무조건 악역이고 그거를 무조건 캐스팅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아마추어들은 그냥 고지 곧대로 듣거든요. 정말 그냥 고지 곧대로 들어요. 네. 모르니까. 프로가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골프에서는 절대 손목을 푸는 동작을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고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 낚시를 이렇게 봐요. 낚시를 이렇게 해가 뒤로 이렇게 던지면 이길래 이렇게 손목이 꺾였죠. 그러면 여기서 아 나는 손목이 풀리면 안 돼, 풀리면 안 돼, 풀리면 안 돼, 풀리면 안 돼.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죠. 낚싯대가 날아가나요? 낚싯대를 던져야 돼, 이렇게. 캐스팅이잖아요, 캐스팅. 그래서 캐스팅을 잘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모조리 위에 이런 레슨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캐스팅은 아까 말했죠? 손목을 풀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오른쪽으로 손목 풀면 공이 잘 날아갑니다. 좀 캐스팅으로 쳐도 뭐 드라이브 250m 이상 날리고 7번 아이언 뭐 160, 170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캐스팅만으로 레깅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안 좋은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고치려고 해도 절대 못 고치는 게 자체가 아까 말한 기본을 따라 하는데 기본이 그 안 좋은 동작을 가중을 시키는 게 골프에서 말하는 안 좋은 캐스팅이 뭐냐면 안 좋은 캐스팅은 절대 손목을 푸는 게 안 좋은 캐스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골프의 안 좋은 캐스팅은 오히려 잘 보세요. 어떻게 안 좋냐면 백스윙하고 손목이 꺾이면은 여기서 내가 이 손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고 완전히 악영향이 동작이 있습니다. 골프는 분명히 유지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를 사람은 손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못 와요. 무조건 풀리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그러면 풀리려고 하는 성질을 더 이용하려고 하면 풀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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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저절로 샤프트가 들어왔다 나가는데 이걸 원리를 없이 그냥 유지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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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히려 더 빠져요. 더 빠져요. 이게 안 좋은 캐스팅이고 캐스팅은 잘 보세요. 제일 안 좋은 캐스팅이 뭐냐면은 절대 손목이 풀리는 게 아닌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럼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골프는 몸통 스윙을 해줘요. 하체 리드, 몸통 스윙, 하체 리드, 중심 이동 그 3요소 몸통 스윙, 하체 리드, 중심 이동, 하체 턴, 힙 턴 그 3요소 때문에 나는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몸을 돌리면 이 골프 클럽이 어디로 가냐면 이 상태에서 몸만 돌릴게요. 일로 가요. 일로. 그리고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 에너지. 이게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안 좋은 캐스팅. 골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유지하려고 하면서 몸 이제 하체 리드를 하고 몸통을 햅턴을 돌려야 되니까 나는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서 몸을 돌리면 이게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고 아무 에너지가 없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캐스팅을 해서 그런 게 아닌 오히려 레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레깅은 캐스팅이 되는 동시에 레깅이라는 거는 캐스팅을 하려고 만드는 동작이 레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꽉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보세요. 들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강하게 던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강하게 던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만큼 들어 뭐 파리채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강하게 던진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강하게 던지려고 이게 들어와야 강하게 던져지니까 이렇게 강하게 던져봐요. 그럼 던져지죠. 근데 나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요만큼 딱 요만큼 꺾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요 상태에서 레깅을 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했어요. 유지 하면서 그 다음에 골프는 뭐? 몸 하체로 이렇게 돌려봐요. 파워가 나나요? 전혀 헤드 자체를 못 던져. 그러니까 캐스팅을 그렇게 손목을 푸는 걸로 하고 더 유지하고 몸통을 돌리라고 하니까 이 헤드를 더 못 던지는 거예요. 헤드를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헤드를 가만히 두고 유지해라 몸만 돌려야 할까? 헤드는 무슨? 헤드가 뭘? 그러니까 헤드도 못 느끼고 헤드도 못 던지고 헤드를 던져야 되냐? 던져야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안 좋은 동작, 치킨도 마찬가지고 모든 안 좋은 동작들은 아마추어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들은 오히려 이런 기본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따라하고 나는 기본을, 그리고 영상 한 4, 5분짜리 보면 굉장히 머리가 이해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똑같이 모기가 다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자네 이제 머리는 다 이해됐고, 아 나는 이제 연습만 하면 돼. 아 이제 머리는 이해됐으니까 전부 다 이제 유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실전 스윙이 이렇게 치죠. 이걸 이제 똑바로 하면 뭔가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치죠. 막 이런 동작을 하면 골프 프로는 넌 틀렸어. 이상한 동작 왜 그렇게 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 사람이 이상한 동작을 하면 자기들이 틀렸다고. 골프 레슨은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거지. 어쨌든 캐스팅은 절대 손목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동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목을 안 풀려고 하고 몸만 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손목을 안 풀려고 몸만 돌려서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레슨을 통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는 레슨을 얘기 보면은 거의 모든 레슨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치키닝도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치키닝을 되는 게 팔만 써고 팔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치니까 치키닝 잡아 당긴다 팔을 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치키닝을 고칠 때는 몸을 더 돌려라 팔은 이렇게 놔둔 상태에 몸을 더 돌려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고지고대로 따라갑니다. 몸을 돌린다. 어떻게 치키닝 돼 있죠? 왜냐? 몸을 돌리면 몸을 돌릴수록 또 팔은 처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 똑바로 치려면 여기서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돼야 치키닝 나와. 레슨에서는 너는 치킨이 발생하는 원인이 팔만 쓰고 팔만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쓰니까 너는 몸을 더 써라. 몸을 더 쓰면 치킨이 더 나옵니다. 골프 레슨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안 좋은 문제점 아니면 기본이라는 걸 하는 거를 완전하게 반대로 하면 다 고쳐져. 이런 원리로 인해서 아까 말한 아마추어들은 그 기본이란 걸 따라하니까 모든 문제점이 다 나오니까 그 기본이란 걸 안 따라하면 모든 문제점이 다 사라집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레슨의 문제인 거예요. 레슨. 아까 말한 제일 기본 골프 레슨은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하는 언어로 돼 있어요. 언어로. 뭐 아스가르드 뭐 요새 마블만 아스가르드의 언어로 돼 있어요. 그 언어를 보고 여러분들은 막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언어 듣고 해답 듣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해석을 안 해줘요. 해석을. 그리고 이 아스가르드의 그런 이제 뭐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이 스스로 번역을 하는데 왜 번역이 잘 돼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물론 아까 말한 오프라인에서는 해주겠지만 요즘에 오프라인이 중요한 게 아닌 정말 유튜브가 제일 중요해요. 유튜브 골프 레슨. 유튜브에선 전혀 그런 거 안 잡아줍니다. 그거는 왜냐? 자기들의 기본이 틀렸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의 기본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왜냐? 자기들은 자기들의 기본만으로 다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전제 하에 영상을 올리지 자기들의 기본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0.1%도 할 거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갭이 생기고 아까 말한 아마추어와 프로, 레슨, 기본은 합쳐질 수가 없나. 언제나 엉뚱하게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춤을 가르쳐봤을 때 많이 가르쳐봤을 때 아까 말한 제 많은 경험으로 기본이라는 걸 딱 던져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저 춤은 정말 과간이에요. 과간. 제가 뭐 하나 동작을 하라면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뭐 좀비 주유소 인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 수정을 계속 수정을 그런 작업을 엄청 많이 하니까 골프도 저는 그런 예도가 큽니다. 기본 레슨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또 이게 그러니까 매일 신규 레슨이 올라오잖아요. 계속 기본 그러면 매일 신규 레슨을 보면은 그래도 저도 골프 그룹에 뭐 9년 정도 되고 연습량 뭐 골프 50년 친 사람보다 많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량이 많고 그래도 제 친구 프로도 있고 뭐 나름 연습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 스윙, 제 저만의 스윙을 만들 수 있고 뭐 1번 아이언도 칠 수 있다는 1번 뭐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 안 되고 골프 스윙을 못 하는데 1번 아이언 칠 수 있을 정도로 1번 아이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번 아이언을 쳐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윙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매일 신규 레슨이 올라오면 그냥 제가 보면은 아, 이 레슨 보면 전부 다 또 아마추어들이 전부 다 또 엉뚱한 동작을 하네.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아까 말한 언어 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올려놓고 그거를 그냥 아마추어들은 따라하니까 번역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원래라면은 골프 자기가 이제 올려놓고 자기들이 이제 아 이런 내용은 아마추어들이 봤을 때 엉뚱한 동작 오해를 하고 이런 기본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동작이 나왔을 때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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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본의 말만 정확하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하면 엉뚱한 동작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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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고쳐야 된다라고 번역까지 다 해놔야 되는데 골프 레슨은 그런 게 없이 정말 요즘에는 4분 5분 끝! 기본 끝! 정말 간단하게 이것만 하면 골프 싱글 골프 잘 칠 수 있어요. 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골프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인 제가 춘쟁이인 제가 이걸 번역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항상 말했지만 기본 골프 레슨이 중요한 게 아닌 그걸 오해하고 엉뚱한 동작을 하는 아마추어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걸 왜 하는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엉뚱한 동작을 하는 이유를 자꾸 던져줍니다. 번역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아 골프에서는 이런 기본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그걸 정말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 채널 제 얘기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또 흥분했네. 근데 요런 거에 대면은 정말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정말 요새는 정말 유튜브를 안 하면은 정말 뭔가 골프 프로로서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쟁적으로 오히려 더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갈까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더 레슨 영상도 짧아지고 점점 더 누구나 혹하고 누구나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영상밖에 안 올라오니까 제가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정말 아마추어들은 하, 골프가 더 힘들어지는 게 막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 제가 4, 5년 동안 고생을 했어. 그래서 답답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캐스팅은 절대 여기서 손목을 푸는 게 안 좋은 캐스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손목을 풀면은 맞잖아요. 그쵸? 맞죠? 그리고 손목을 풀면은 자기가 이제 손목을 풀고 공이 맞는 길을 잘 가면 되거든요. 뭐 이거 뭐가 안 좋습니까? 백스윙으로 손목 풀어가지고 공만 잘 날리면 되는데 캐스팅은 절대 손목을 풀어서 안 좋은 동작이 나오는 게 아닌 레슨 보고 전부 다 손목을 유지하고 몸을 돌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몸을 돌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요로 빠져요. 요로. 공을 어떻게 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빠지는 걸 또 안 하려고 또 안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걸 또 이걸 방지하려고 여기서 확 잡아댑니다. 치킨이 깎아치네. 핸드퍼스트. 핸드퍼스트 이러면 더 쉽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빠지는 하는 게 이미 공이 맞아요. 그럼 왠지 공이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점점 더 이렇게 됩니다. 아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영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몰라요. 왜 아마추어들이 대체 폼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았죠. 이런 스윙을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몰라. 이런 스윙을 하는 사람들 보고 너는 완전히 기본도 엉뚱하니 잘못되네. 너는 골프 레슨을 배워. 프로한테 배워. 그렇게 핀잔을 주고 비판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골프 기본을 다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프로하게 안 배운 사람, 똑딱이부터 안 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배워야 엉뚱한, 정말 희한하게 하는 뭐 요새 뭐 번개를 한 번도 불러가지고 치는 그런 모든 안 좋은 동작들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닌 골프라는 그 기본이 만드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제가 기본의 양상 영상을 올라오면 정말 답답함이 더 커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정말 못 고치신 사람은 캐스팅을 하세요. 일부러 손목을 푸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잘 치면 돼요. 잘 치면 캐스팅이 되니 뭐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은 요즘엔 골프전 나스모도 있기 때문에 나스모 보면 점점 자기는 뭔가 이렇게 끌고 내려고 싶어서 이렇게 땅 치고 싶은데 자기가 자꾸 이걸 연습을 하는데 자꾸 이게 밖으로 빠져 캐스팅이 보여요. 당연히 보이지. 끌고 내려오면 헤드는 어디 가요? 저 끌고 내려올게요. 헤드는 절로 가고 다 풀린다. 화면에서 다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연습이 덜 됐구나. 나는 더 손목을 더 끌고 내려와야지. 더 접고 내려와야지. 더 유지해야지. 더 유지하면 더 화면에서 더 캐스팅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일부러 캐스팅에 손목을 딱 풀잖아요. 그러면 손이 다 들어와. 화면을 보면 오히려 나는 골프에서 하지 말라는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알겠죠? 알겠어. 또 흥분했다. 자, 캐스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절대 손목을 풀어서가 아니에요. 몸을 돌리는 행위가 이 골프채를 저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유지하고 꽉 유지를 하고 몸을 밀어내면 이게 저쪽으로 밀리는 거. 이게 안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안 좋은 캐스팅. 그래서 캐스팅을 고치고 싶으면 오히려 날씨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꽉 잡아서 몸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낚시를 잘하려면 캐스팅을 던져야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캐스팅을 고치고 싶으면 오히려 손목을 더 풀어요. 더 풀다 공이 맞아 나가고 푸는 힘이 저절로 풀다 맞아 나가고 푸는 힘이 저절로 생기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레깅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고치시지 절대 저렇게 그냥 보고 오 저게 맞는 것 같아. 아 누구나 다 하는 말. 저거만 하면은 나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레슨에서 모든 검색 캐스팅을 검색할 때 100이면 100 다 하는 말. 치킨을 검색할 때 100이면 100 다 하는 말. 그런 거 따라하면 더 악영향, 더 안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정확하게 완전하게 반대로 하면은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절대 골프 레슨을 절대 기본이나 아니면은 안 좋은 동작을 설명할 때 그거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만 믿고 하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제가 말한 골프는 의심을 까고 봐야 돼. 저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 못 고치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틀렸나 보네. 그럼 나는 내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고쳐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못 고치는 이유가 제일 크니까 골프 레슨을 절대 그것만 하라라고 따라하지만은 저처럼 캐스팅을 하지 말아라고 하면 캐스팅을 더 하세요. 치킨잉을 하지 말아라고 하면 치킨잉을 더 하세요. 그러면 치킨잉을 하려고 하면은 팔이 나가면서 내 몸을 확 돌려요. 그러면은 자기는 치킨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데 몸이 돌아가서 그 프로들이 말하는 치고 돌라가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일부러 하고 싶어도 캐스팅이 나가려면 하는데 몸이 돌면은 화면에서 보면 캐스팅이 다 사라져요. 아 치킨잉. 근데 여기에 팔 놔두고 몸만 돌리면 치킨이 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대 못 고치는 모든 동작을 다 고칠 수가 있으니까 골프 레슨에 하라는 대로 완전히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